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컬 밸런스 보컬 오입니다. 이번 시간 별걸 다 분석,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두 번째 분석, 프로토스, 스타크래프트 프로토스 유닛 분석을 해볼 건데요. 방금 전에 제가 테란편을 분석을 했습니다. 테란편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테란편 영상을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란 유닛과는 달리 이 프로토스 유닛은 기계음이 많이 섞여 있어서 사실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분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최대한 들리는 대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s your name? Yeah, 자,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떻게 잠깐만, 이거 어떻게 분석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지? 이거는 분석이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목소리가 일단 여러 개, 그렇죠, 오토튠. 프로토스가 옛날부터 그 프로토스가 그 믹싱, 그러니까 오토튠을 썼네. 오토튠을 써서 사실 그 스타크래프트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프로브 유닛 같은 거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냥 이런 그냥 소리밖에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말을 할 줄 안다는 걸 지금 저도 지금 처음 느꼈는데, 대사가 있었네요. 예, 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가수 분석할 때도 튠이 있으면 분석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토튠을 걸었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역시 좀 순수하네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CV 분석할 때도 느꼈지만, 프로브 같은 경우도 이제 일을 하는 이제 유닛으로서 전쟁을 하지 않잖아요. 싸우지 않는단 말이죠. 누구를 죽이고 내가 피해를 입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말투에서 느껴지는 걸 최대한 분석해 보자면 프로브도 착합니다. 뭔가 순수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약간 그리고 나이가 어리고 체력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자, 질럿 가보겠습니다. 최전방 질럿. My life for hire. My life is all true. Honor guide me. Go, Gola. For a dune. For a dune. What battle calls. Thus I serve. I long for combat. 자, 일단 질럿은 굉장히 기계음도 있고 뭔가 허스키한 것도 있지만, 질럿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금 이걸 따라해보면요 여러분, 호흡 압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아까 전에 그 아, kid is coming 이렇게 막 사이언스 배슬이나 이렇게 되게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럿은 뭔가 기본적으로 파이팅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럿은 그리고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이제 저글링이나 그런 유닛처럼 직접적인 타격을 합니다. 질럿은 자기가 두 손으로 여기에 두 개의 칼로 팍팍팍 이렇게 때리기 때문에 이 파이팅의 에너지가 장난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 다시 들어보시면 My life for hire. My life for hire. 뭔가 이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목 아픕니다. 호흡 압력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센 소리를 많이 냅니다. 이 빨간색 언어는 이게 외계 언어 뭐 그런 거라고 해요. 이 프로토스 언어인가 봐요. Guide me, go, Gola. For a dune. For a dune. What battle calls? Thus I serve. 이런 분들은 이제 메탈 쪽 하시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목소리입니다. 굉장히. I long for combat. I long for combat. 전투에 목마르대요. 얼마나 이게 지금 파이팅 있습니까? 굉장합니다. 자, 다음 드라군인데, 자, 드라군도 굉장히, 드라군은 이제 거의 기계거든요. I have returned. I am receiving. For vengeance. For vengeance. Initiated. Commencing. Coming long time. 자, 질럿은 약간 바리톤 베이스라면, 제가 봤을 때 드라군은 약간 테너 쪽이지 않을까. 목소리가 그래도 드라군은 좀 이 안에 뭔가 억제되어 있는 목소리인데 높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제식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드라군 같은 경우 어떤 느낌이냐면 기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군 같은 경우는 반인간 반기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 안에 이제 이 사람이 들어가 있고 결국은 기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해가지고 사람의 목소리보단 기계음이 사람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그냥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거 분석하기 너무 어려운 목소리인데 진짜 이건 거의 분석이 힘든 것 같습니다. South Carolina. 멋있어요. 자, 하이 템플러입니다. 하이 템플러는 일단 걸음도 느려요. 걸음도 느리고 그 멋있어요. 되게 멋있고 마법을 쓰는 유닛인데 굉장히 멋있는데 하이 템플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호흡을 진짜 많이 씁니다. 호흡을 굉장히 많이 써서 보세요. The sad is to be hurry. 뭔가 이렇게 아 이렇게 호흡이 되게 많으면서도 살짝 목소리가 섞이는데 그 소리에 플러스 지금 이제 하이 템플러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약간의 리버브를 사용했어요. 에코 기능이죠. 에코 리버브 약간 이런 소리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약간 기계의 힘을 빌리다 보니까 아까 프로브 같은 경우 오토튠 많이 쓰고 이제 기계의 힘을 자꾸 애들이 빌리네요. 뭔가 이 엔지니어 분들이 따로 계신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사람들은 얘네들은 목소리 그 자체를 쓰지 않고 자꾸 뭔가 기계의 힘을 빌리네요. 제가 원래 튠 들어가고 이런 게 에코 심하고 이러면은 분석 잘 안 하는데 약간 프로토스 지금 분석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You think as I do. 아 약간 딜레이인가? You think as I do. It shall be done. Shall be done. My path is set. Set. 이게 뭔가 이렇게 뒤에 뭔가 여운이 남죠? 약간 딜레이 같기도 하고. 이다. I heed thy call. Steal thy being. 굉장히 이렇게 약간 뭔가 어둠의 사제 막 이런 것 같은 무슨 이렇게 막널 죽이겠다 막 약간 이런 굉장히 무서운 유닛입니다. 뭔가 무서움을 갖고 있어요. 질럿은 막 파이팅이고 강한 느낌이라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다 일어난 것 같다고요? 자 이제 진짜 목소리가 낮은 거의 베이스에 가까운 목소리를 가진 다크 템플러입니다. I'm waiting. 굉장히 낮아요. 이거 진짜 거의 베이스입니다. 목소리 이건 이 정도는. Adum Torinas. I'm waiting for I am. So be it. 진짜 낮습니다. 베이스 정말 묵직하죠. 정말 다크 템플러 같은 경우 암살자 칼로 그냥 거의 원샷 원킬 느낌으로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칼과 이 암살자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수도 적으면서 딱 뭔가 딱 필요한 말만 하죠. 딱 그냥 So be it, I'm wearing. 딱 뭔가 딱 그 말만. 잘하시구나. Merging is complete. 자,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하는 프로토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자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되지 이거를? 이게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목소리가 되게 두 개처럼 들리잖아요. 이 두 개처럼 들리는 게 이제 약간 하이 템플러 두 마리가 합쳐진 거다 보니까 하이 템플러 두 마리가 합쳐져서 분석이 아니라 하이 템플러 두 마리가 합쳐져서 유닛이 완성되다 보니까 그 두 개의 목소리가 합쳐지는 약간 그런 느낌 나는 것 같습니다. Eradicate. 이건 뭐 따라할 수도 없어요. Obliterate. 이거 거의 저그 아닌가요? 이게 거의 저그 수준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We need focus. 자 이제 분석 거의 힘들고요. 자 다음 더 분석 어려운 다크 아칸이 나타났습니다. 다크 아칸 잠깐만. 이거 뭐죠? Must have energy, thoughts in chaos. 자 다크 아칸은 thoughts in chaos. 다크 아칸도 이제 강한 소리를 내진 않고 뭔가 다크 아칸 이제 아칸 같은 경우는 마치 질럿의 혼합판이라고 느껴진다면 다크 아칸 같은 경우는 하이 템플러의 혼합판 같은 목소리예요. 목소리가 뭔가 이렇게 energy.
가신케이라 좋아. 이렇게 뭔가 호흡이 되게 많이 빠집니다. 테너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약간 목소리 톤이 그래도 다른 유닛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정상적인 스카웃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I'm waiting for a hand. Chaos. Jogai. Kogorak. Kogorak. 뭐 Kogorak 약간 코고온다 약간 이런 느낌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Love is acknowledged. 아, 이게 힘드네요. Chaos. Jogai. 이 친구도 이제 목소리가 되게 낮아요. 되게 낮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허스키하고 뭔가 아 진짜 어렵네요. 자, 캐리어입니다. 캐리어. 프로토스 유닛의 끝판왕 캐리어. Instructions. Your command. Carrier has arrived. 아 이 소리 이게 이제 캐리어 뽑아서 나올 때 나타나는 소리거든요. 잠깐만 이거 약간 기본 톤 비슷하죠? 지금 약간 느낌이 질럿이 타 있는 것 같은데 질럿이 캐리어에 탄 거 아니죠? 잠깐만 질럿 소리랑 왜 이렇게 비슷하지? 잠깐만요 2분 34. Carrier has arrived. 아니구나. Your class. Kokorotula. 이런 게 좀 비슷해. 아, 잠깐만 프로토스 분석 못 하겠는데 진짜? 이건 분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분석 힘들 것 같아요 프로토스는. Warfield stabilized. 와 또 나왔다. 아비터 그렇죠. 그나마 정상인데 아비터도 굉장히 목소리가 낮네요. 하나 둘. 제프카졸. 주라스. We feel your presence. We feel your presence. 어 정말 멋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목소리인 거예요. 기계음 더하기 외계인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질럿 키가 몇 미터였지? 질럿이 엄청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키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만약에 이 프로토스 유닛들도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외계인 같은 거잖아요. 되게 커요. 키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의 길이도 길고 힘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되게 파워풀하고 굉장히 깊은 목소리가 나는 게 성도가 길어서 그런 것 같아요. 목이 긴 느낌. 키도 크니까 목도 길 거예요 아마. We are vigilant. May I be of service? 오. 자 프로토스 유닛 중에 가장 어찌 보면은 프로브를 제외한 가장 하이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Let us attack. May I be of service? May I be of service? Let us attack. Let us attack. I stand ready. Ready for battle. Ready for battle. Adon Toridas. Ah, at last. I thought you'd get my way. Live for the swarm. 이게 프로토스 유닛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지? 이건 저그 유닛 아닌가? Let me serve. Ready to kill.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이톤입니다. 진정한 하이톤. 테란, 감염 테란이면서 저그 유닛. 그러니까 저그가 감염시킨 테란 유닛이죠. 얘는 되게 테란이죠. 아, 테란이 아니라 테너죠. 테란이 아니라 테너. 자. 굉장히 좀 비음도 좀 들리면서 쨍쨍한 그런 목소리가 사용됩니다. Ready to kill. Sacrifice me. Overmind. 굉장히 목을 조이면서 굉장히 좀 그 프라이적 소리가 나고 있고. 자, 그러면 이어서 안 되겠네요. 이 분석이 너무 힘든데 이거보다 더 분석이 힘든 걸 꺼내 보겠습니다. 진짜 분석이 아예 안 되는 수준인 예, 걸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의 뭐 말이 안 되죠. 자. 자, 저그인데 저그는 저렇게 유튜브에 영상이 없어서 제가 따로 그냥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 분석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한 번씩 들어보세요. 그냥 들어보시라고 유닛 하나씩 준비했는데요. 일단 뭐 단어가 딱히 없습니다. 그냥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오버로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소리가
지금 굉장히 이게 만약에 내가 목으로 내야 된다면 진짜 목을 엄청나게 조인 다음에 이런 소리거든요. 거의 이런 느낌입니다. 아, 그런 느낌. 자, 그다음 드론이요, 드론. 자, 이거는 사람, 이거는 생물의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이런 소리인가요? 오, 이제 계속 누르니까 이상한 소리 납니다. 오, 굉장히 이상한 소리 나요. 드론이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날까요? 드론은 그냥 정말. 오유, 저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자, 드론 넘어가겠습니다. 저글링, 저글링. 저글링은 딱 벌써 뭐냐면, 저글링은 되게 이동하는 것 자체가 벌써 초싹초싹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정말 곱비 풀린 망아지란 말 있잖아요. 되게 아주 빠르고 되게 초싹거리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뭔가 이게 되게 뭔가 이렇게 되게 뭔가 밝아요, 소리가 그래도. 이게 뭐 들어보시면 되게 이렇게 아니 저못 따라하겠어 이거 도대체가. 자, 그다음 히드라. 이건 따라할 수 있습니다. 히드라는 거의 음성이 없어요. 그냥 호흡으로 소리를 다 합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가 여러분 이따가 뮤탈리스크랑 비교를 해봐야 돼요. 히드라는 베이스가 낮은 목소리의 호흡 소리예요. 이렇게. 방금 좀 높았다. 약간 중음에서부터 저음까지 약간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소리라면 잠깐 뮤탈 들려드리면 얘는 뭐 되게 높아요. 뭔가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되게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너무 하이해서 못 따라하겠어요. 다음 러커. 자, 뭐 없습니다. 뭐 약간 징그럽다 자세히 보니까 거미 같아요. 땅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아주 리얼하죠. 완전 땅으로 들어가는 소리입니다. 네. 다음 퀸. 자, 퀸인데 유닛이 퀸인데 과연 이 퀸은 여자일까요? 여성이 아니라 여자. 얘네한테 성별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자웅동체일까요? 암컷일까요? 분석이 되지 않습니다. 분석이 되지가 않아요. 예. 스컬지입니다. 아, 소프라노네요. 스컬지 소프라노입니다. 이게 스컬지가 작다 보니까 작은 값을 하죠. 작으면 이제 뭐냐면 성도도 짧고 공명강도 짧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스컬지는 그만큼의 거의 소프라노급이죠. 굉장히 높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아까 들었던 뮤탈리스크. 그렇지, 애기 같아, 애기 목소리가. 애기 같죠? 키가 작으면 테너 소프라노 확률이 높나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선희님, 벤님, 박정현님, 이런 분들 다 키가 작으시고 목소리가 아주 높으시죠? 확률이 높습니다. 확률 100%는 아닙니다. 자, 테너. 이 여자 같진 않고 남자 같은데 남자가 아니라 투컷. 약간 이 과가 이 뮤탈리 저기 어버로드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가디언. 막 이런 느낌으로. 뭔가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약간 토하는 소리 같아요, 여러분. 토하는 소리. 이거 죄송합니다. 분석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약간 용인은 좀 밝아졌어요, 갑자기 소리가. 호흡 소리가 맞는 거예요. 뭐 이거 못 따라하겠습니다. 아이고, 디파일러. 디파일러랑 저글링이랑 과가 같은데? 약간 비슷하죠, 과가. 그다음 대망의 울트라 리스크, 저그의 끝판 유닛. 아, 역시 낮죠? 여러분 보셨죠? 극단적으로 뚱뚱하고 크고 이러니까 소리가 낮게 날. 묵직해, 묵직해. 울림이 좋고. 근데 이제 스컬지는 작고 이러니까 거의 이렇게 고음이. 이 음이 뭐야 도대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울트라 리스크는 흉성이죠, 완전. 뭔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주 묵직한 소리. 굉장히 묵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토스랑 저그는 이 분석이 안 되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크래프트 유닛 분석이었습니다.